여러분, 늘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시의원 서정길입니다. 국민 앞에 경선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와 함께하는 29만 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뜨렸다가 정치하고 임으로 국민을 리더하고 도덕으로 설교하고 국민과 대화하는 좋은 정치 시대를 할 대통령 후보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선량한 국민을 형벌로서 다스리겠다고 국민을 겁주고 내 대한민국 국민과 다투겠다는 후보에게 정권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늘 행복해도 순간순간 위기는 옵니다. 크면 경제, 외교, 국방 등 국정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에 강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 미래 세대에 물려줘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공정한 경쟁 속에서 자기가 기여한 만큼의 목표를 누릴 수 있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 이재명 후보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기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폭력에 시달리지 않는 나라를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기대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이 끊임없는 도전으로 위기를 이겨내며 한계를 넘어온 실적과 실력으로 국민과 손잡고 공정사회 건설에 역사적 책임을 다해 나갈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일생을 권리 없는 자를 위해 그리고 부조리한 길꾼 세력과 결연히 맞서 싸워본 사람, 정치적 이익과 불이익을 따지지 않고 불평등 부도량 기득권의 근원을 향해서 메시지를 가하겠다고 공언하는 이재명 후보, 우린 그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불러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독재의 화신으로 독버섯처럼 싹을 틔우고 있는 국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우리들을 민주화 역사의 이름으로 정리할 이재명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서정철 지역장님과 시의원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29만 순천 시민에게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믿음 앞으로 투표 제대로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탑승한 차량의 운전대를 면허증조차 없고 운전 경력 1도 없는 후보자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유사시 일본 군집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중앙시장 나무떨이 옆 독립운동하시다 옥살이하신 박한미 수구구사의 형상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3.1절에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다시 친일에 지지 않을 것입니다. 73년에 한 여순사건 특법법 제정, 서병철 위원장님의 역사인식,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의 진흥간 갈등과 대립을 호소하는 국민의 통합의 공정한 세상구역, 우리는 이렇게 큰 인연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완전 극복과 피해 소상공에 대한 완전한 지원 해낼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 주가지수 5천으로 세계 5강 달성의 후보자는 이재명입니다. 경제적 기본권 보상, 여성안심 평등사회, 청년기회 국가건설 해낼 후보 누구입니까? 이재명! 311만 호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주거 안정 실현, 함께 잘 사는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이재명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입니다. 외신 기자들은 말합니다. 전쟁이 기운 것은 없다. 국가적 망신을 사고도 일괄하는 여당의 목소리가 상대 후보는 들리지 않는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스마트 강국 건설 시정의 대로 평화 안보 실현 누구입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지금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초접전이라고 합니다. 상승사 후보자 누구입니까? 이재명입니다. 하락세 후보자 누구입니까? 윤석열입니다. 정치가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앞으로 제대로 이재명은 합니다. 승천도 합니다. 소병철 지휘위원장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 유능한 대통령 이재명을 당선시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3월 4일 사전투표입니다. 90% 투표율에 90% 투표를 위해서 29만 승천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